안녕하십니까. 바둑 입문 교육을 진행하게 된 성기창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붙임수와 대응법입니다. 바둑 둘 때 붙임수는 엄청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정확한 대응법을 알고 있다면 바둑을 더 쉽게 뭔가 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둑은 집이 많아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바둑을 둘 때 집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길을 많이 두는데요. 근데 그 사실 그 바둑을 조금 이제 둘 줄 아는 고수들은 절대 이런 붙임수를 두지는 않습니다. 붙이지는 않고 널찍이서 이렇게 한 칸 떨어져서 두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왜냐하면 바둑은 보통 이제 붙임수라 하면 이 돌을 공격하기 위해서 두거든요. 자, 이 흑돌의 활로가 4개인데 여기나 이렇게 붙이게 되면 활로가 하나 둘 셋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활로를 뭔가 막아가지고 공격을 하겠다는 취지로 붙이는 수인데, 사실은 이 수는 좋은 수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게 단독으로 붙이는 수는 좋지가 않습니다. 고수들은 그래서 단독으로 붙이는 수를 잘 두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상대방의 활로를 한 개 줄여서 공격하고 있지만 다르게 보면 자신의 활로도 한 개가 막혀 있거든요. 근데 누가 먼저 공격을 하게 되냐면 흑이 먼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한 수입니다. 모험적인 수. 그래서 다음에 또 여기 로켓 또 끊어서 뭔가 한번 싸워보자 라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정확히 응수를 하게 되면 이 수에 대해서는 흑이 정확히 응수하면 백이 좋은 결과가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아무튼 자, 이게 붙임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붙이면 기본적으로 잘 보시면 바둑은 공격적으로 둬야 될 때와 수비로 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흑돌의 활로는 하나 둘 셋, 백돌의 활로도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힘의 크기가 똑같을 때는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붙여왔을 때는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여기나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붙여온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얘가 지금 활로가 흑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백돌은 하나 둘 셋, 백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든요. 이때 공격적으로 이렇게 활로를 막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강할 때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흑이 두면은 당연히 이렇게 이제 활로를 막아서 공격하겠죠. 이런 수를 가리켜 이제 젖힘이라고 합니다. 활로를 막는 수를 가리켜 젖힘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젖히면 내가 수세에 몰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젖혀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젖히지 못하도록 수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붙여왔을 때 공격할 것인지 수비할 것인지, 지금은 당연히 이제 공격을 하는 게 좋은 수고,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 붙여왔는데 이때 뭐 이 돌을 공격하겠다는 뭐 생각에 이렇게 두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강하니까 수비, 젖히지 못하도록 수비하는 것이 중요한 수다. 붙임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격할 것인지 수비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장면에서 공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수비를 하는 것은 물론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뭔가 박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젖히는 것이 좋은 수다. 젖혀서 뭔가 공격적으로 두는 것이 좋은 수다. 자, 이렇게 되면 흑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지금 뭔가 공격받는 처지니까 사실은 수비를 해야 됩니다. 수비. 수비를 하게 되면 백도 이제 뭔가 얘들이 강해졌으니까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나도 튼튼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활로를 넓히면서 수비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이렇게 수비를 하게 되면 흑도 이제는 여기를 이렇게 활로를 막으면서, 이 돌의 활로를 막으면서 내 활로를 넓히고 이쪽의 영역을 넓히는 게 좋은 수입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자, 이 모양을 잘 보십시오. 3대3 똑같지 않습니까?
힘도 똑같이 세졌어요. 그래서 서로가 강해졌습니다. 바둑돌은요, 이렇게 붙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강해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려는 뭔가 취지로 붙였지만 실제로는 상대방도 강해지고 나도 강해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바둑돌은. 그래서 공격하고자 하는 돌에는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젖히니까 여기 단수되는 곳 약점을 이렇게 보강하고 나도 연결을 하고 흙도 이렇게 두고 이런 게 기본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서로 무난하게 갈림이 되는 기본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둑은 이렇게 잘안 되죠.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이제 끊어서 강력하게 도발을 해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서로가 이제 싸움이 됐을 때 이때가 이제 어려운데요. 이렇게 끊어왔을 때 다음에 대응을 정확히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끊어오게 되면 백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드냐면 상대방이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뭔가 이제 강력한 펀치를 날려가지고 상대방을 뭔가 한숨에 그냥 뭐 KO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